안녕. 네, 고니치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제 못한 새통통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잘 보냈나요? 연휴 때 연습했어요. 본가에 안 가고. 오늘은 좀 일찍 켰죠, 브이앱을. 어제는 저희가 이제 본 녹음은 아닌데 그 녹음을 한 번씩 받아서 또 연습을 해야 돼가지고 간녹음을 한번 하느라 네 시간을 못 맞췄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아, so many so friend. 지금 커피 마시고 있습니다. 네, 제가 방금 그냥 간단하게 먹었어요. 아니요, 이거 그렇게 안 시켜서 거품이 되게 많이 나오네. 이거 그냥 1위에서 1리 맞나? 거기 디카페인 그거예요. 아이 캔트 웨이 투 씨유 넥스트 먼스 미티유. 이번 주말에 계획 어떻게 하세요? 이번 주말이요? 이번 주말에 계획은 없어요. 아직 정하진 않았습니다. 굿이브닝. 옆머리가 너무 많이 길었어. 저녁이요. 저녁은 그냥 간단하게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가지고 집에 떡갈비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개 먹었어요. 그냥 녹음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제 곧본 녹음을 조만간 떠야 돼서 잠시 이제 멤버들과 그 간녹음을 했었어요, 어제. 어제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가가지고 밤늦게까지 멤버들끼리 다 같이 곡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다이어트를 든든하게 하고 있습니다. 든든하게. 녹음 잘하실 것 같아요. 녹음. 이번 노래는 사실은 좀 잠깐 간단하게 스포를 해보자면 일단 굉장히 뭔가
뭔가 되게 희망찬 노래이기도 하고 근데 되게 높아요. 그리고 되게 리드미컬한 느낌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되게란 말을 되게 많이 쓰네. 미쳐버려와 베로두베로의 또 새로운 비슷한 느낌이지만 또 다른 느낌이지 않을까. 약간 그 넥스트 레벨의 느낌이지 않을까. 넥스트 어나덜 레벨은 아니지만 한 넥스트 느낌 정도는 아닐까. 내 생일에 전화를 못 받았어. 맞아요. 새해이기도 하고 이제 2022년은 다 같이 힘을 내보자라는 느낌의 곡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제 VM 못하했는데 계속 뭐 했는지 그걸 모르겠네. 어제 여러분들은 뭐 하셨나요? 여러분들은 어제 다들 뭐 하셨나요? 어제 아 비닐 써야겠다. 머리가 너무 불편하다. 뭐라 너무 불편하다. 새해 맞이 집 정리했어요. 집 정리? 새해 맞이? 만화책이 너무 많아서 부러지고 있다. 왜 만화책? 만화 되게 좋아하나봐요. 오늘은 본격 비니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안 가요. 아니 원래 불 파기 전에 머리를 살짝 만졌는데 최근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 무엇입니까? 저 이시민 노래요. My Universe. 최근에 방탄소년단 선배님 노래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연휴 때 살쪘다고요? 원래 연휴는 그런 거죠. 할머니 만나면 약간 밥을 안 먹었는데도 밥을 먹었는데도 항상 안 먹었다고 얘기하고 약간 이제 이렇게 혜성아도 밥 먹었니? 할머니 물으면 아니요 저 안 먹었는데 이러면 또 밥 주시고 혜성아 밥 먹었니? 이러면 아니요 저 밥 안 먹었는데 이러면 또 밥 주시고 그래서 하루에 한 여섯 끼는 먹는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맞다 여러분 V앱 방송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목요일마다 V앱을 했었는데 이제 진짜 그 V앱이 뭔가 사라진다는 그게 강하게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V앱이 사라진다라는 얘기가 너무 지금 강하게 들려오고 있어서 옮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브이앱이 없어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도 고민이에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어렵더라고요. 오빠의 브이라이브는 제 비타민이에요. 비타민이라고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계속 뭔가 그 느낌이 팬분들 물어보세요. 사라지지 않는다면 계속 여러분과 목요일마다 V앱에서 볼 수 있겠죠?
Are you listening to my BTS universe?밤에 항상 먹어요. 배가 고파요. 밤에 엄청 배고파요. What is your favorite color? My favorite color is yellow. 아직도 변하지 않았어요. 아마 never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하지 마. 다들 그래. 잊을 수 없어. 아, 이제 해야죠. 이제 조금씩 맞아요 밤에 맨날 왜 이렇게 국밥도 먹고 싶어. 국밥 Marry me? 다음에 마라탕 먹방 또 해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아, 요즘에는 영어 공부를 그냥 단어만 외우고 있고요. 문법이나 약간 이런 거는 좀 잠깐 쉬고 있어요. Do you love army? 너무 말랐어요 하지 마. 아니야. 이제 또 멋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짠하고 나타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이거 오늘 이거 배너 수트거든요. 배송하임. 오늘 조금 늦었네. 기다리고 있었어. 이거는 배너 후드티예요. 너무 예쁘죠? Do you love ARMY? Yes. 저는 BTS 선배님 너무 좋고 존경하고.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영어를 신경 써야 되는 것 같아요. 나 너무 표현 잘하고 있었어. 방탄소년단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죠. 그쵸? 이게 저희가 데뷔 전에 사실 만들었던 후드인데 아직도 입고 있어요. 약간 이런 것도 괜찮은데? 약간 이런 느낌도 괜찮은데? 녹음이요. 녹음 뭐 일단은 연습한 대로는 잘 나온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뭔가 녹음할 때보다 뭐라 그래야 되지? 연습할 때보다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하고 싶은 거는 그래도 다 하고 온 것 같긴 해서 확실히 이게 어떻게 또 사람마다 듣는 게 다 다르니까 본 녹음 때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조금씩 시간이 날 때마다 녹음에 대한 그 노래에 대한 고민과 걱정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1집 때는 너무 재미가 있었다라기보다는 그냥 설레었죠. 뭔가 이제 이 노래로 내가 데뷔를 할 수 있는 건가? 녹음이라는 걸 또 처음 해보고 그러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녹음을 했고 미쳐버릴 때는 좀 재미있었어요. 미쳐버릴 때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미쳐버릴 때는 뭔가 하고 싶었던 표현들을 다 썼던 것 같고 폼 때는 확실히 뭔가 새로운 모습 또 발전된 느낌들을 많이 보여주고 싶어서 그 안에서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고 이번 앨범 또한 근데 이번 앨범은 뭔가 새로운 느낌을 준다라는 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가장 잘 표현이 될까? 그냥 그런 거에 좀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인트로도 혜성인가요?
그런 거 내가 항상 아니 저 근데 배로드 빼고는 거의 내가 오프닝을 하긴 했었다. 이번에도 근데 제가 한 오프닝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또 배너의 오프닝 요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앨범은 확실히 뭔가 다들 온 멤버들이 머리를 싸매어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것보다 그냥 뭐 잘하는 거는 물론 중요하지만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냥 좀 더 어떻게 하면은 나라는 사람이 조금 더 잘 표현이 될까를 내가 머리가 진짜 길다 이거 봐요 내 머리가 진짜 길다 제가 지금 머리를 엄청 기르고 있어서 이것 봐 탈색해가지고 여기만 꺼맣고 여기 뿌탈도 할 때가 됐어요 여기 봐요 지금 위에는 엄청 노란데 지금 뿌리가 이만큼 자란 거예요 뿌리가 이만큼 자란 거예요 헤어샘플 계시나요? 대신 머리가 이만큼 길다고요 이렇게 지금 머리가 사실 아까 고데기를 엄청 올려놓긴 했거든요 머리가 너무 길어서 뒷머리도 막 진짜 엄청 길어가지고 내 머리가 그러진 않는 것 같고요 머리가 진짜 앞머리도 거의 한 지금 요 정도? 여기까지 내려와서 요만큼까지 내려오는 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 맨날 머리 하기가 너무 귀찮아서 맨날 비니 쓰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아까의 머리도 거의 머리를 이렇게 한껏 올려가지고 이렇게 내린 거거든요 네 꽃은 좀 많이 시들어가고 있어요 염색을 많이 하면 머리가 아 전 머리가 빠지진 않는데 엄청 얇아졌어요 머리가 어느 순간부터 이번 미국 때도 다양한 무대 많이 하겠지라는 댓글을 봤는데 다양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고 있기는 해요 항상 보여줬던 모습이 아닌 좀 새로운 모습을 진화된 모습을 좀 발전된 모습을 또 보여드리고 싶은 욕심이 강하고요 미국 투어 때는 확실히 네, 좀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뭐 유닛의 무대 솔로의 무대 이런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확실히 콘서트 느낌으로 준비를 하는 거다 보니까 체력 관리도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여러 나라에서도 특히 한국에서도 콘서트를 진짜 해보고 싶거든요 아무래도 한국에서도 뭐 유럽에서도 일본에서도 다 콘서트를 너무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모든 거는 다 여건이 되고 이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여건들이 진짜 잘 만들어질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지려면 아직까지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지지 않은 환경들이 너무 많아서 만들어지지 않은 느낌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더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죠 솔로 무대 한다면 어떤 장르를 하고 싶어요? 저요? 저는 장르라기보다는 사실 장르는 딱 그렇게 한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좀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노래하고 싶죠 근데 솔로를 아직 누가 할지도 잘 모르겠고 하고 싶은 건 다들 각자가 많은데 이제 아무래도 앨범 준비랑 또 겹치다 보니까 또 시간도 많이 없어요 저희가 새 앨범에는 몇 곡이 있을 거야? 그러게요 그건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한국이랑 유럽 뭐 일본 이런 여러 나라에서도 공연할 수 있게 저희들이 조금 더 잘해야겠죠 다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약간 그 뭔가 제가 생각하는 그냥 가수로서의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어느 나라에 가서도 콘서트를 하는 거 그냥
그게 가장 성공한 삶이지 않을까? 근데 물론 지금도 성공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 이름을 걸고 콘서트를 진행을 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그래도 지난 날들의 노력들이 헛되진 않았구나라고 자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조금 더 많은 분들한테 우리의 콘서트를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내 목표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많이 도달하지는 않은 느낌? 이번에 다양한 것도 더 맞아요. 이번에는 정말 14개 주? 14개 주를 도니까 그쵸. 그래도 전 절대로 이런 뭐 전 되게 자부심 느끼거든요. 되게 어쨌든 항상 어떤 공연을 할 때마다 그 와주신 팬들은 항상 최고지만 그 공연을 만드는 와중에 뭐 여러 가지 다들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분들이신 거잖아요. 그런 분들과 또 우리가 같이 한다라는 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이 니드 투 미 투 아이 원트 유어 헤드 하하. My head? No, it's mine. What is your favorite food? My favorite food? Food? Choice is hard because sweet taste, sweetie taste, and my favorite. 제일 중요한 거 잘 모르겠어요. 설 연휴에는 뭐 했냐고요? 설 연휴에는 연습했죠 뭐. 이번에는 대전도 안 가고 그냥 정말 하루 종일 연습실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는 못 가지.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What is your favorite song? My favorite song. Lately, my favorite song is BTS Universe. Yes. Yes. Listen to this song. I have the energy. Yes. And this song is lyrics so good and I love BTS. 아, 오늘 미국 투어 티켓팅이 시작한다고요? 되게 빠르네. Hello from France. I love you, 오바. 오빠. Your favorite movie? 약간 기자 같은데? 저의 movie, my favorite movie. 근데 저는 아직까지 막 favorite movie는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인생을 바꿔준 영화는 없던 것 같아요. 그냥 되게 위안받고 보면서 되게 그 순간순간에 뭔가 다른 나라에 다른 세계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긴 하는데 저의 my favorite movie 되게 많은데 못 고르겠어요. 너무 많아서. 근데 약간 저 일본 영화 되게 좋아해요. 저 다이어트 중이라고요. 불쌀 얘기하지 마세요. 오빠한테 닉네임 지어줄 수 있어요? 그럼 닉네임 안 지우고 그렇게 해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되게 저 닉네임 되게 유니크한 것 같아요. 유니크 같아요, 유니크. 청춘물 같은 거? 어, 아니요. 청춘물 같은 것도 되게 그냥 킬링 심심할 때 보면 너무 좋은데 뭔가 딱 그냥 인생을 꼽아서 좋은 영화는 아직까지는 뭐 내 인생을 바꿔준 영화 없었던 것 같아요. 나는 터미네이터를 사랑해요. 터미네이터 재밌죠? 에? 고기 챙겨 먹었어요.
좋아하는 일본 영화가 뭐예요? 니혼노 에이가 나카데 보쿠와 좀 애니메 영화 애니메이션도 좋아하고 그리고 리틀 포레스트도 되게 좋아하고 그 정도. 지금 딱 뭐 하나 고르기가 민트 초코 안 좋아요.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는. I love you, you love me. 아니요, 저 지금 우리 학교는 아직 안 보고 있어요. 요즘에 진짜 연습만 하고 살거든요. 진짜 그냥 고민만 하고 있는 중이에요. 뭘 어떻게 해야 다음에 더 좋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약간 이런 고민만 항상 해가지고 되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약간 좀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좀 어떻게 해야 이 가사들이 여러분들이 딱 들었을 때 아니 봤을 때 그래도 뭔가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진짜 요즘에는 맨날 열공 모드.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래도 이 노래로 인해서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근데 그 영향이 꼭 좋았으면 좋겠거든요. 이번 노래 자체가 이번 노래가 되게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이게 또 긍정적인 반응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거의 1년마다 앨범을 내고 있잖아요. 참 폼도 재작년 12월 달에 나왔네. 이제 벌써 그러네. 폼 앨범 자체는 재작년 12월 달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앨범 나온 거는 거의 1년 좀 넘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춤도 좀 확실히 신경 써야 되고 뭔가 그런 느낌들 소리의 느낌들 이번 노래는 좀 약간 너무 무겁지 않게 하려고 하는 생각인데 본업이다. 그러니까 다른 일은 그냥 무겁지 않게 그냥 가벼운 생각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노래하거나 춤추는 가벼운 마음으로 못하겠지. 뭔가 폼은 아쉬움이 많이 남았어. 그쵸, 항상 아쉬움이 많이 남죠. 입덕후 첫 컴백이야. 진짜요? 이번 앨범 때도 잘 부탁드립니다. How old are you? I'm 40. 노래가 나오면 100번 꼭 듣고 싶어요. 100번만 듣게요? 안 돼요. 더 들어야 돼요. 근데 전 지금 나온 노래를 아직 완성 안 했지만 가이드나 그런 거가 진짜 가이드 진짜 한 몇천 번 들은 것 같아요. 곡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가면 좋겠어? 곡이에요? 저는 사실 이번에도 저희 멤버들끼리 다 같이 머리를 싸매서 조금 가사에 대한 부분들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저도 직접 가사를 써보기도 해보고 근데 채택은 되지 않았지만 저는 되게 좋아하는 느낌이 되게 좋아하는 느낌이 뭐냐면은 그 노래 생각나는 가사 있잖아요. 이게 이미지화가 되는 가사들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번 노래는 너무 많은 거 알지만 이번 노래에서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전 되게 이미지화되는 가사들이랑 노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노래 들었을 때 이게 이미지화가 돼야 돼. 머릿속에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하루 쉬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하루를 약속한 하루였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보면은 지키지 못할 정도로 어제 좀 중요한 스케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통 모르겠는데 이제 다음 앨범밖에 없어요.
다음 생각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다음 우리 많이 사랑해 주세요. 진짜 많이 사랑해 주셔야 돼요. 잘 부탁해. In Banner next album is please subscribe and please love. I need a love. What is your favorite instrument? Instrument? ML 말하는 건가? 다음에 작사한 거 저항을 작사한 거 멤버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약간 되게 확실히 F 감성이라고. 저 멤버들이 영광이랑 저만 F 다 치거든요. 근데 야 너 너무 F 감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전 되게 만족하면서 썼거든요. 성국이도 되게 좋다고 했는데 근데 뭔가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음악들에 비해 너무 감성적인 느낌들이 있다고 해서 네. 다음 근데 뭐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다음에 제가 쓴 곡으로 나올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쉬 유 헤어 노 Now is my hair condition so bad.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Today is TMI. Today TMI is now drinking coffee. This is decaffeine. 음악 얘기 주로 하는 저도 그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되게 그 아이유 선배님 유튜브 항상 나오는 거 되게 자주 봐요. 아유 자일나요? 오늘 되게 너무 끝나자마자 바로 자서 그리고 오늘 10시에 일어났는데 9시, 8시가 잔 것 같은데? 일본에 다시 올 수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일본한테 저도 물어보고 싶어요. 일본 다시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다시 물어보고 싶어요. Why everybody drink coffee? Because maybe this coffee like energizer in my today. Yes. 잠이요? 잠도 잘, 그러니까 잠을 잘 시간을 좀 줄이고 있기는 해요. 왜냐면 이제 좀 사실은 시간이 진짜 많이 없거든요 여러분. 시간이 진짜 없어가지고 미국 준비도 해야 되고 아 그 전날에 그 제가 이틀 전에 녹음 어제 말고 이틀 전에 진짜 많이 못 잤어요. 가녹음 할 때는 진짜 많이 못 잤어요. 그리고 제가 블로그에 글을 올렸잖아요. 거의 밤샜죠 그때는. 그때 거의 밤샜죠. 거의 밤새가지고 3주년 때는 뭐 할 일 없으려나? 저희도 뭔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그때는 되게 엄청 한 2시간 잤나? 2시간 자고 일어나서 아니다 2시간 자고 그 글 블로그 포스팅하고 녹음하러 갔죠. 오빠를 안 마시면 말이야? 아 커피를 안 마시면 아 그건 아니에요. 저 초반에 커피 진짜 못 마셨어요. 그래서 녹음할 때 진짜 목 상태가 안 좋았거든요. 컨디션도 너무 안 좋았고 그래서 진짜 그 녹음할 땐 목 상태가 막 베스트는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되게 조금 예민하게 녹음했던 것 같아요. 네. 혜성 브이로그 정주영 재밌음 틈만 나면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에도 그 이게 확실히 제가 요즘 하루하루 상태가 지금 약간 너무 연습에만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머릿속이 엄청 이렇게 뇌를 그리면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하고 뇌를 그리면 첫 번째가 그거예요. 어떻게 해야
표현을 잘할까? 표현 그리고 뭐 이제 기타 등등 이렇게 뭐 컨셉, 뭐 제스처, 뭐 안무 약간 이렇게 이제 진짜 다 들어가 있죠. 연기 이렇게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진짜 요즘에는 다음 앨범 막 생각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켠의 미국 투어. 일단은 저는 여러 개를 이렇게 멀티를 잘 못해서 한 번에 뭔가 하나가 마감이 돼야만 그 다음 걸 좀 진짜 골똘히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항상 1순위를 두고 뭔가를 하는 편이라 뭔가 이렇게 1순위를 딱 두고 지금 1순위가 거의 비등비등한데도 아직까지는 앨범이 좀 1순위예요. 저 꿈도 꿔요. 무대에 올라와 있던 꿈도 꿨었어요. 이번 노래로. 아, 이번 노래는 이번 지금 보고 계시는 486명님께서 빨리 들어주세요. 미국은 일단은 그 저희가 한 달 동안 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절대 이번에는 절대 아프면 안 된다 라는 게 제일 크고요. 미국 생각하면은 첫 번째 절대 아프면 안 된다, 두 번째 그 첫 번째가 컨디션 조절, 그리고 두 번째가 좀 텐션 조절, 그리고 세 번째가 감동. 이 정도? 그래서 격리가 너무 확실히 저 돌아와서도 격리하는 것도 이제 근데 또 어떻게 될지 아직까진 모르는 거니까 되게 저번 11월 달에 미국 가서 진짜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돌아왔을 때도 격리 하루 정도밖에 안 하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지금 요즘에 코로나가 갑자기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한국도 그래가지고 코로나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비행기도 찾아보고 최선의 일정도 짜보기까지 했어. 아 진짜요? 무리는 하지 마세요. 진짜 이게 무리하는 순간 힘들다. 무리하지 마요. Yes, my name is Park. H-E-E-N-O-H-E-Y. 혜이성. 다이어트 하면서 어떻게 열심히 연습할 수 있어? 그냥 이건 그냥 생각을 없애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그냥 나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만 노래는 해야 되고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 배가 고프지만 운동은 해야 되고 배가 고프지만 춤을 춰야 되고 약간 이런 거를 그냥 아무 생각 안 하면 됩니다. 그 생각에 그 우주 속으로 안 들어가면 돼요. 아유 해피. Yes, I am happy. 네, 행복한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을 언제 또 해보겠어요. 확실히 매년마다 그 녹음에 대한 입 태도나 자세들이 더 진지해지는 것 같아요.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대표님은 뭐 지금 뭐 녹음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아니요. 매년마다 뭔가 이렇게 책임감을 갖고 더 부담을 느끼면서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배고프면 힘을 좀 얻겠죠. 그래서 꼭 단백질 섭취는 합니다. 그렇게 약간의 탄수화물. Do you like pepperoni pizza? 너무 짜! pepperoni pizza 너무 짜! 녹음할 때는 일단 최대한 편하게 가야 돼요. 무조건 녹음할 때는 무조건 최대한 지금 복장처럼 진짜 이대로 자도 불편하지 않을 느낌으로 완전 멋질 것 같아요. 다음 앨범이 아 그랬으면 좋겠다. 피자 왜 치킨? 저는 치킨. 어, 전 파인애플. 궁금한 게 있는데 가디언 오브 더 포레스트 바디 스프레이 향 좋나요? 저는 너무 좋아해요. 제가 그 러시에 있는
모든 스프레이들을 다 맡아봤는데요. 제가 러쉬에 있는 모든 스프레이의 향을 다 맡아봤거든요. 지금 새로 나온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직 안 남... 아, 그것도 맡아봤다. 근데 포레차 우디 향을 원래 평소에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좋아요. 그냥 되게 가든 오브 더 포레스트 뜻이 뭐예요? 숲의 요정. 숲의 요정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우디한 향을 그냥 가볍게 한번 내가 즐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한테 되게 추천드립니다. 근데 저는 근데 진짜 좀 가벼운데도 몸이나 옷에 뿌리면은 솔티 저는 좀 호우는 아니었어요. 솔티가 약간 그 전형적인 러쉬의 그 오리지널리티한 뭔가 향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약간 있거든요. 러쉬만의 그 오리지널리티한 달달한 향, 그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호우는 아니거든요. 그게 좀 있어서 저는 솔티는 저는 그냥 그랬다. 근데 그 느낌을 만약에 내가 러쉬 매장을 지나가는데 그 냄새 났다 그러면은 그 냄새 좋다 하시면 솔틴 추천해드리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대신에 좀 나는 다른 취향이 있다 뭐 우디한 향을 좋아한다 하면은 가든 오브 포레스트 좋고요. 지금은 단종됐는데 정글이라는 향도 되게 좋아했었어요. 거의 박사님?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게 약간 그 말하기가 좀 부끄러운 이름이라 약간 말하기 좀 부끄러운 향의 이름이라 근데 그것도 좀 그거의 잔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말하기 좀 부끄러운 이름인데 러쉬에 그거 잔향 되게 좋아요. 만약에 내가 러쉬로 뭔가 입문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그 좀 부끄러운 이름의 그 제품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우디한 향을 내가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가든 오브 더 포레스트. 누가 쓰레기 매립한 자연의 냄새 나는데 할머니 집 나프탈레 냄새란가 봐 그런가? 그거는 뭔가 쓰레기장에서 뿌리셨나? 아니요, 저는 뭔가 되게 상쾌한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그치, 뭔지 알 것 같죠? 그거 러쉬의 말하기 되게 부끄러운 향 그런 이름이 하나가 있거든요. 딱 하나? 많이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가 되게 네. 네. 그 약간 네. 포레스트 되게 좋아하고 가든 오브 포레스트 만약에 내가 우디한 향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가든 오브 포레스트 도전해보시고요. 정글이 약간 그 느낌이 있긴 한다. 땡땡 네 맞습니다. 그 엘방 러쉬의 엘방 그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첫 향은 너무 세서 막 자주 뿌리진 않았는데 그냥 잔향은 좋아요. 그리고 그게 제일 좋은 게 화장실 뒤처리할 때 뿌리면 되게 향이 싹 사라지는 향이거든요. 약간의 팁. 아이들 선물로 줄만한 버블 잘라는 거 추천드린다고요? 아이들 선물로? 버블바? 근데 지금 제일 좋은 게 버블바랑 베스바를 하나하나씩 쓰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근데 뭐 저는 차라리 둘 중에 하나라고 하면은 버블바 하시고 나오셔서 바디로션 꼭꼭 바르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베스밤은 뭔가 그 씻고 나왔을 때의 그 느낌이 좀 싫거든요. 미끄덩한 느낌? 그 느낌을 좀 싫어하는 편이라서 웬만하면 같이 섞어서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좀 팁이라면 팁인데 베스밤은 두 번까지는 쓸 수는 있어요. 그걸 이렇게 절단해서 한 번에 다 넣어도 되게 좋은데 원래 그 베스밤 하나가 2인용이에요. 2인용이다 보니까 혼자 사용하실 때는 한 개, 반 개 정도만 사용하셔도 물 색깔이 확 바뀔 수 있어요. 아이들한테 쓸만한 버블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보라 색깔 꽃말 그 이름 기억이 안 나네. 그 보라 색깔 바이올렛처럼 생긴 그 꽃무늬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되게 좋아해요. 그 바이올렛처럼 생긴 꽃 보라 색깔 꽃 모양인데 향도 되게 좋고 아 그리고 베스밤은 딥슬립 되게 좋아요. 딥슬립 베스밤은 거품이 잘 안 나던가 아니라 거품이 안 납니다. 베스밤은 아예 베스밤
네, 반 개만 쓰셔도 혼자 쓸 때는 되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족욕 많이 하시는 분들은 진짜 조금만 넣으셔도 베스밤은 되게 물 색깔도 잘 바뀌고 그래가지고 두 명 있을 때는 하나 더 넣어야죠. 그런 느낌? 그래서 그냥 반 개 정도. 이렇게 사실은 그게 안 되거든요. 러쉬에서 이거 반으로 잘라주세요 그러신 분들이 전 해줬는데 원래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전 해줬어요. 근데 전 해줬는데 아마 안 된다라고 하는 매장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물어보세요. 만약에 가가지고 제가 이거 제가 쓸 게 아니라 아이들이 쓰는 거라 아이들이 되게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뭐 아이들은 줄 거면은 아이들이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혹시 이거 소분이 가능할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해 보시면 아마 된다고 하시는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다 안 된다고 하시긴 하겠지만 또 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해줬거든요. 혼나긴 했지만 그때 해줬거든요. 아 뭐 그분이 해달라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집에서도 혼자 그 식칼 들고 왜 그냥 이렇게 망치로 통 치면 얘가 통 부셔져요. 얘가 세게 하지 말고 그냥 통만 치면은 통 부셔지거든요. 반으로 딱 갈라지거든요. 그럼 그거 하나하나씩 그냥 딱 써요. 네, 커터칼보단 식칼. 그러니까 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식칼 만약 이게 그 베스밤이라고 치면 식칼을 들고 이렇게 고무 망치 같은 걸 이렇게 퉁 치면 얘가 퉁 이렇게 붙여져요. 그 하나를 그냥 이렇게 퉁 넣어주면 돼요. 이거 베스밤 버블바가 있습니다. 버블바는 거품을 나오게 해주는 애들, 베스밤은 물 색깔 화려하게 해주고 향나게 해주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보통 두 개 다 구매하는 게 제일 편해요. 두 개 제일. 그래서 저는 어떻게 쓰냐면은 두 개를 만약에 저도 일하다가 뭐 선물도 받고 일하다가도 한번 써보라고 주시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버블바는 하나 다 넣고요. 그 베스밤 반 개만 넣고 나머지 반 개는 뭐 족욕할 때 또 따로 씁니다. 근데 그 비싸요. 근데 망치 그냥 팡 치면은 팡 사라지니까 아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똑 치면 똑 하고 부러질 것 같아요. 약간 식칼? 꿀팁 하나 지금 전달해 드렸습니다. 영업 비밀입니다. 근데 아 약간 그 데디오 냄새 나는 그게 버블바인데 그거 향 되게 좋은데 그거 이름 기억이 안 나네요. 되게 데디오 향 나는 버블바인데 그 향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저는 베스밤은 딥슬립 되게 좋아요. 저는 막 이렇게 화려하게 물 색깔 바뀌는 거는 사실 크게 관심은 없거든요. 크게 막 물 색깔이 화려하게 바뀌는 거는 막 크게 관심이 없어서 오히려 저는 피로회복 개념으로 하는 게 좋아서 딥슬립이라고 하는 베스밤 되게 좋아요. 그게 이게 무슨 거름망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 그거는 전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족욕할 때 되게 좋아요. 그게 거름망이 있어서 그 안에 꽃이 되게 많이 들어가서 편해요. 딸기 되게 좋아하죠. 달달한 라벤더 향이에요. 라벤더 향. 제가 라벤더는 개인적으로 향수로 뿌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뭔가 릴렉싱 필요할 때는 라벤더만한 게 없긴 하죠. 릴렉싱이 좀 목적이면은 라벤더만한 게 없긴 하죠. 만약에 써봐야겠다고 해서 혹시 만약에 써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매장 가셔서 직접 한번 여쭤보세요. 진짜 거의 박사님. 근데 진짜 뭐 재밌게 했었으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도 나중에 러쉬에 만약에 근무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한 번쯤 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려요. 오빠 영희랑 친구 가능해요? 02년생? 뭐 못할 건 없지. 향수 공방에서 라벤더 부어올걸. 아니요 향수로는 별로 안 좋아요. 삐삐로 봤습니다. 그 라벤더 뭔가 그 약간 물비린내 비슷한 향이 나거든요. 저한테 그렇게 느껴졌는데 약간 그 느낌을 좀 싫어해요. 근데 원래 그 우디한 향도 되게 맡다 보면은
조금씩 조금씩 더 딥해지거든요. 원래 우디한 향을 되게 맡다 보면은 진짜 우디한 것들 중에서도 진짜 완전 자연의 우디한 향도 있고 자연에도 되게 다양한 향들이 있잖아요. 기본 베이스로 우디 완전 진짜 그런 스파이시한 우디한 향도 있고 진짜 완전 하드한 우디향은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막 그 이끼향, 이끼라든지 약간 그런 향도 우디향으로 많이 그런 유의 향수들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진짜 그 상쾌한 느낌? 근데 혹시 우디향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심화적으로 많이 바뀌시는 것 같아요. 꽃향은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 이끼는 아직은 도전은 못했어요. 근데 대신에 좋아야죠. 향수가 약간 뿌리는 그 사람의 향수를 뿌리는 그 사람의 약간 그 의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몇 뿌리세요? 이렇게 만약에 물어본다면 제가 그냥 제 몸에서 이런 향이 났으면은 좋겠어서란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남들한테 제가 이런 향이 났었으면은 자기가 이런 이미지로 비쳤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향수 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좀 그런 경우죠. 제가 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거기에 잘 어울리는 향수가 익은 것 같아요 이런 사람도 있고 되게 다양한 뿌리는 이유가 아니면은 뭐 제가 뭐 사실 몸에서 조금 그러니까 뭐 몸에서 사실 이렇게 뭐 악취라기보다는 이렇게 몸에서 그 개개인의 뭔가 고유의 향이 있잖아요. 그게 조금 강하게 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좀 가리고 싶어서 뿌리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건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남들의 시선 별로 그렇게 안 신경 쓰고 제가 좋아하는 향 뿌리는 스타일이라서 근데 그것도 제가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저는 남들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내가 이 향 뿌린다고 나 이 향 싫어해가지고. 그렇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향만 뿌려요. 채취. 저요? 저는 제 이미지로 봤을 때는 오늘 물어보고 싶다. 어떤 향수가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러쉬 말고 좋아하는 향수도 있어요? 저 요즘에는 그 향 좋아해요. 이름이 뽀르딕 말딕. 아 그 이름 뭐였지? 그 왜 검은색에 그 뽀르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최근에 제가 그 매장 한번 갔었거든요. 뽀르딕 말디카 그거 뭐였지? 뽀르 그 뭐였지? 아시는 뽀르 뭔데? 뽀르 아 그 아니 뽀르 아 이름 기억 안 나. 그 왜 검은색 투명한 그냥 그 공별인데 그 위에도 검은색이고 여기도 이렇게 싹 뭔가 이렇게 된 뿌르딕 말딕인가 뽀갈라진 말딕 뽀갈 뭐지 뽀갈라진 와다닥이었나 뽈레드드포 아니요 아 그 뿌르딕 말딕인가 뽀르디 말딕 뿌갈라지는 뭔데? 뿌르디 말딕인가? 아니요. 딥티크 향 말고요. 딥티크가 아니라 향수 브랜드거든요. 그게 뿌르디 말딕인가? 잠깐만 찾아볼게요. 아, 그게 뭐였지? 아, 죄송합니다. 프레데릭 말이에요. 프레데릭 말. 죄송해요. 프레데릭 말이었어요. 프레데릭 말이었는데 아 제가 최근에 원래 그 향수를 알고 있어요. 너무 비싸서 그냥 안 구하고 있다가 매장 가서 향을 맡아봤어요. 근데 확실히 그 매장 그 브랜드만의 느낌이 되게 짙은 향이더라고요. 아 창피하다. 뽀갈라진이래. 그쪽 향수들도 요즘은 좀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프레데릭 말. 네, 그쪽 향수들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제 가성비 있게 무난하게 잘 불리는 건 확실히 이소필이고요. 너무 휠 찬양룰인가? 진짜 무난하게 잘 뿌리고 다니는 거는 이소팔. 아, 휠. 또 망발 안 돼. 이소휠. 저도 어울리는 향 추천해주세요. 어렵다. 저는 원래 제가 좋아하는 향을 뿌리는 사람이라. 포갈라신. 여러분들도 다 향은 진짜 많이 맡아보는 게 좋아서요. 좋아요. 랑방 지미추요? 저요? 저는 근데 저는 뭔가 그 알코올, 너무 강한 알코올 향을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라서. 근데 오히려 저는 제가 명품에 있는 향수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뭐 싫다는 건 아닌데, 그냥 뭔가 고유한 느낌의 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고유한 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 뭔가 네, 그 자유롭지 못한 느낌. 향을 그냥 단어로 선택한다면 되게 뭔가 자유롭지 못한 향의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냥 잘 포장되어 있는 선물의 느낌? 예. 약간 이렇게 잘 포장되어 있는 선물의 느낌의 향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약간 되게 향을 딱 맡았을 때 가슴이 딱 뛰는 향이 있어요. 그런 향들을 좋아해요. 제 ENFP입니다. 약간 그래서 이렇게 잘 선물된 포장이 그냥 그런 향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렇답니다. 오늘 아까 그 뽀갈라지는 잊어주세요, 여러분. 근데 오히려 구찌 향수들 중에도 몇 개 좋았던 거 있었어요. 구찌 향수들 중에서 초반에 어렸을 때 그런 향수들 많이 뿌렸죠. 눈썹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좀 자라서 그 여기 보면 조금씩 검은 색깔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보이죠? 약간 검은 색깔의 오돌토돌한 것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뿌려놨다. 여기 보면 약간 이렇게 검은 색깔의 검은 색깔들이 조금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데 보면 검은 색깔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이 눈썹도 탈색해야죠. 저는 탈색할 때 아팠던 적 단 한 번도 없었어가지고 별로 안 아파요. 눈썹도 자라요. 좀 나의 눈썹 다 없어진 느낌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럼 딱 뭔가 눈이 제일 먼저 딱 보여가지고 그게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또 탈색 유혹범이죠. 탈색 유혹범. 여기 다시 틀어볼게요. 여기 방금 짜가지고 트블 여기 아까 방금
뜯어가지고. 그 연주곡처럼 났네. His MBTI is ENFP. Yes, my MBTI is ENFP. 오케이, okay, now.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조금 짧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연습을 하러 한번 가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몇 시에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단은 해보는 데까지 한번 해보고 오늘은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꼭 목요일날 돌아올게요. 오늘은 금요일날 와서 여러분들이 약간 우왕좌왕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다음에는 꼭 예정된 시간인 목요일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도 만나요. 오늘 또 일하신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고요. 주말 동안 푹 쉬세요. 안녕.